안녕하세요. 네, 일반학을 가르치게 된 조성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할 과정이 기본 과정이고요. 기본에 해당하는 과정인데 아마 몇몇 분한테는 기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심화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심화로 가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챙겨서 여러분이 아마 학습하시게 되면 심화는 그렇게 크게 별다른 게 없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리사에 대한 코스가 심화를 갔을 때 열역학이랑 산염기가 좀 더 들어갈 뿐이지 양자역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아요 라고 해서 기본이 좀 첫 출발이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그 1장이 화학의 기초거든요. 근데 여기가 몇몇 분한테는 기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처음에는 아마 그 화학에 좀 암기사항도 많고 진입장벽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좀 순탄대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화학은 일단 크게 나누시면 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4부까지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보통 그 대학 과정으로 따지면 1학기 파트가 돼요. 1학기. 물질의 특성이죠. 그래서 뭐 화학에 대한 기초 화학 양론이나 물질의 상태, 구조와 결합, 용액까지 들어가는 게 물질의 특성에 대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변리사의 화학이 10문항이잖아요. 그죠? 10문항인데, 그 중에 뭐 한 5문항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 속도론과 평형하고 핵화학, 전이금속, 유기화학 쪽이 물질의 변화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첫 시간에 절대, 뭐지? 한자 쓰지 말라 그랬는데, 화학 그러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감히 쓰지 않나요, 여러분? 네. 될 화입니다. 그죠? 예. 될 화고, 배울 학이라서 저는 그냥 되는 학문이다. 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될 학문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저거 뭐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느 학문에 친숙해지자는 얘기죠. 이거 내가 1년 내에 어떻게든 끝내야 될 정말 고문스러운 과목이야. 라고 하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아, 이게 어떻게 쓰이고 내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면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친숙하죠. 화학을 떨어지고 우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다시 얘기합니다. 물질의 특성과 물질의 변화를 다뤄요. 감히 얘기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거죠. 라고 해서 변화가 좀 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소위 얘기하는 그 변리사 코스의 화학 킬러 문항이 보통 한 문항, 두 문항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네, 속도론과 평형 쪽에 뭐 하는가 하면 킬러 문항에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문항은 그렇게 크게 또 어렵지는 또 않을 수도 있는 문항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과정에 해당하는 유기화학까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끝낼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각 파트별로 그래도 출제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냥 대략 저희가 21챕터잖아요. 챕터가 21개로 되어 있고 뭐 10문항이면 아시겠죠. 뭐 각 챕터당 0.5문항 정도씩 들어갈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반드시 나오는 부분만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드리면 전이금속은 유기화학 두 문항 나옵니다. 유기화학 두 문항 나오기 때문에 기본에 해당하는 거를 충실히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기본 충실히 하면 한 문항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나오는 문항이 분광학이에요. 분광학이라고 해서 유기분석이죠. 유기분석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항에 속하냐? 아니요. 유기분석은 되게 쉬운 문항입니다. 쉬운 문항이라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이렇게 엑스레이 비슷하게 인간에 그죠? 또는 뭐 이렇게 NMR이나 IR 보면 이 피크가 뭐야? 라고 할 텐데 몇몇 피크에 대한 여러분 감지를 하시면 그 문항은 크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심화 때 하겠지만 첫째는 우리 한 문항 들어갈 거고요. 전이금속과 베이화학도 거의 무조건 한 문항 나오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핵화학 잘 나오지 않았었고요. 전기화학 쪽도 같이 다 합쳐서 한 문항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염기와 산염기 평형 거의 반드시 또 한 문항 나옵니다. 네, 화학 평형도 무조건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이 반드시 출제되고요. 여기도요. 자, 용해도와 차기온 평형에 해당하는 부분도 뭐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난무하네. 이게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까지 다 해서. 자, 그리고 거꾸로 넘어가고 있네, 저희가. 그죠? 거꾸로 가서, 네, 용액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문항도 뭐 여기까지 뭐 한 반이나 2분의 1 문항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궤도 함수적인 표현까지 다, 결합에 대한 표현까지 거의 한 문항 나온다 보셔야겠고요. 기체와 열화학 합쳐서 거의 한 문항. 그리고 나머지 화학 양론 쪽과 다 합쳐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한 문항 정도? 이런 지금 제가 너무 좀 뭐랄까?
과감히 써가지고 열문학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중요도는 아시겠죠. 뭐 해마다 일단 다르긴 하니까요. 뒤쪽이 당연히 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글쎄요, 여러분이 아마 어떠한 목표로 화학을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나는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을 제일 잘 봐야 한다. 그래서 뭐하나? 화학은 만점을 받고 싶다. 이쪽 잘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화학에다 만점까지 추구한다면 이 파트를 잘하셔야 될 게 맞고요. 내가 오히려 화학보다는 물생지 쪽, 뭐 어느 과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화학은 최소한 그래도 어떤 범위 내에 맞춰야겠다.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최하 6개 또는 7개, 8개 넘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타겟을 놓는 분이 있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화학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 어느 파트가 좀 더 다가서고 어느 파트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오늘 들어가야 될 파트가 네, 화학의 기초지만 네, 어느 분한테는 진짜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화학을 좀 배우신 분이죠. 어떤 분한테는 와, 여기서부터 진짜 채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파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가도록 하죠. 우리 네, 제1부 화학의 개요부터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 대한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여러분 아마 생명과학도 시험 범위니까 생명과학에서 오히려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혹시 무슨 법, 무슨 법이 있죠? 연역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귀납법이 있습니다. 아,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혹시? 연역법과 귀납법의 가장 큰 차이를 따지자면, 뭐 이건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국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연역법은 일단 한번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고 뭐하나?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떠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연역이라고 한다면, 귀납은 아니에요. 제시하지 않아요. 다양한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 도출로 가는 게 귀납법이 됩니다. 그럼 과학은 두 개 다 쓰이지만 현대 화학에서는 이 중에서 그래도 더 많이 쓰이는 건 연역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역법. 연역법은 반드시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이와 같이 뭐 하는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나요? 아마도 연구를 하기도 전에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설.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거죠. 이 단계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는 연역 귀납을 나눌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생명과학은 귀납법적인 탐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관찰해서 뭐 진화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또는 뭐 어떤 뭐 침팬치라든가 어떤 뭐 동물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는 게 귀납법이 많이 따라오겠지만, 예, 화학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 설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설은 한자로 따지면 거짓말인데, 그죠? 거짓, 가, 짤 쓰니까. 거짓이 될 수 있는 명제를 얘기하는 거죠, 명제. 가설은 반드시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누굴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거짓을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저는 키가 좀 크다. 아, 직접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 나는 외모가 이렇다.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뭐 조성민은 잘 가르친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명제 될 수 없어요.라고 하지만 정확한 측정값이 있거나 예,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는 거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우리한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연역법 하셔야 됩니다. 글쎄,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다. 탐구력이. 귀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왜? 가설 설정에 대한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가설을 한 번에 잘해서 정말 순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여러 번에 해당하는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틀려서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관찰에 대한 항목은 우리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성적인 관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량적인 관찰이 있습니다. 문제도 그래요. 화학에 대한 문제도 한 다섯 문항 정도는 정성적 문항이에요. 한 다섯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는 정량적 문항이에요. 당연히 누구를 먼저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1번부터 푸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는 정성적 문항을 먼저 풉니다. 정성을 다해서 진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정성적 문항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딱 자기가 아는가 모르는가가 명확히 나와요. 아, 나 이 이론 아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데? 그러면 건들기 힘들어요. 정량적인 거는 반드시 계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꾸준히 해봐야 돼요. 하다가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항에서는 당연히 정성적인 문항을 먼저 하시고 여같이 이 노트는 뭐 사각형이고 검은색 표지다? 이런 식의 관찰이 정성적 관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노트의 질량은 뭐 300g이며 뭐 길이는 이렇게 어떤 단위를 같이 딸고 다니는 걸 정량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우리 순서에서 말씀드린 속도론과 화학 평형 쪽이 정량적 계산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루이스 구조라든가 물질의 어떤 탐구, 특성들은 정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거를 위한 실험을 하겠죠. 아마 생명과학에서 더 할 것 같아서 화학에서 이게 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뭐 변인 통제부터 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생명과학에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과학적 모형은 여러분 예, 우리가 크게 아주 주요한 두 낱말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하나는 이론입니다. Scientific Theory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론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Scientific Law라고 해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먼저죠?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법칙이 나오나요? 법칙을 먼저 제시하고 이론이 나오나요? 자, 저한테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먼저인가요? 이게 먼저인가요? 뭐 눈빛이 안 변해. 네. 아, 이게 첫 과정인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법칙이 먼저입니다. 네, 법칙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칙은 뭔가 하면 자연현상들 갖다 쭉 해보니까 계속 똑같이 나와. 계속 뭔가 뭘 반응시켜도 질량이 보존돼. 물을 만들 때 항상 일정한 비율대로만 결합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법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칙. 네, 근데 그 법칙은 이론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누가 나와야 되나요? 그럼요.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칙 다음이 이론입니다. 법칙 다음이 이론이 나와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미리 또 역시 호불호가 갈려요. 아시는 분도 있고, 나 이거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만 들 거예요. 압력과 부피는 참고로 반비례해요. 이걸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 사실 다 배웠어요. 왜 배웠다고 그냥 우기죠? 중1 때 배웁니다. 중1 때 배우기 때문에 기억이 좀 없죠, 그죠? 예. 제 딸 교과서에 있어요. 그리고 온도분의 부피는 비례해요. 샤를 법칙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1 때, 우리나라 중1 교과서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중1 때 배워요. 라고 할 거고요. 온도에 대한 압력도 일정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누구죠? 예. 부피하고 몰수도 비례. 이런 것들이 다 법칙이에요. 하나하나의 법칙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기체에서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압력과 부피가 이런 관계인 거야? 온도와 부피는 왜 이런 관계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래. 내가 밀폐된 공간에서 종이를 태웠더니 질량이 안 변해. 이런 걸 알아낸 거죠. 그죠? 해서 뭐라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얘들에 대한 법칙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 법칙을 설명해 준 건 뭘까요? 예, 얘를 설명해 준 건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이론이 있는 거죠. 이론에 의해서 뭐 하는가 얘를 갖다가 집대성해 줍니다. 자, 일단 이거를 알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한다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너무 떳떳하게 이론이 나오면 법칙이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 법칙이 먼저 나오고 그 법칙에 대한 해석이 이론이다. 이해 될까요? 그러면 법칙이 틀릴 수 있나요? 이론이 틀릴 수 있나요? 물론 둘 다 잘못되면 틀릴 수 있지만 더 많이 틀리는 건 당연히 이론입니다. 이론은 다양한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니까. 법칙은 질량보존법칙이 깨졌나요? 네, 깨졌습니다. 그죠? 질량보존법칙이 깨졌고 에너지보존법칙도 깨졌어요, 사실은. 근데 현대에 아직 쓸만해요. 쓸만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뉴턴의 운동법칙 다 깨졌어요. 하지만 쓸만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뉴턴이 훨씬 편하지, 뭐 뉴턴을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겠지만 상대성 이론이 편하지 않거든요. 양자역학이 편하지 않거든요. 고전역학을 아직도 우리는 쓰고 있다는 거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해서
이거는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것들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정량적인 애들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정량적인 어떤 관찰은 반드시 단위가 있습니다. 자,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과학을 배우는 즐거움이자 괴로움일 거예요. 그죠? 단위들이. 근데 그 단위를 여러분 너무 많은 단위가 있겠지만 그런 단위들을 싸잡아서 정말 싸잡아서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딱 7개 있습니다. 7개. 7개의 단위가 바로 SI 단위라고 합니다. 국제 표준 단위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International System. 거꾸로 돼 있죠. 네. 이게 여기 써 있지만 누구에서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영국, 미국 쪽에서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쪽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쪽에서 뭐 하는 거 하면 발의를 해서 유럽 표준계가 됐고 전 세계에서 이걸 표준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위가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좀 화학에 이게 뭐 시험에 막 나오는 요건은 아닌데 좀 알아두길 바라요. 자, 킬로그램은 누구에 대한 단위가 되나요, 여러분? 킬로그램은 우리 보통 질량에 대한 단위가 됩니다. 그렇죠? 질량. 뭐 그램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램, 킬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미터는 길이에 대한 단위죠. 길이에 대한 단위가 되고요. 세컨은 시간에 대한 단위가 되겠죠. 초. 그래서 이 단위를 제일 많이 써요. 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MKS 단위라고도 해요. 뭐 미터, 킬로그램, 세컨에 해당하는 스케일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CGS 스케일도 있어요. 스케일이 이게 보통 약간 좀 더 큰 세계고 요거는 좀 귀여운 세계. 자, 미터에 대해서 센티미터. 킬로그램에 대해서 그램. 세컨은 그대로. 써서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단위에 대한 어떤 체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요 세 개 단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맛만 볼게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면 대단한 겁니다. 무슨 단위죠? 네. 아니, 옆 사람 눈치 보실 필요 없고, 네,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단위는 나오면 근데 그래도, 할 수도 있길 바랄게요. 줄입니다. 이걸 아직 그리고 J라고 읽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줄입니다. 모든 단위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사람 이름이. 그죠? 미터, 또는 뭐야? 줄, 뉴턴. 뭐 전부 다 사람 이름이죠. 암페어. 이런 식으로 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아주 따뜻하게 뭐 제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줄. 아, 줄이 표준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줄은 그럼 무슨 단위냐? 저기에서 유도된 단위가 됩니다. 근데 유도 단위가 더 편해. 그래서 우리는 유도 단위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슨, 야, 너 오늘 일을 얼마나 했어? 뭐 10kg 미터 제곱 퍼 세컨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거로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MKS의 위력이 세서. 근데 이게 더 편합니다. 자, 더 갈게요. 네, A, 암페어입니다. 암페어는 누구의 단위다? 전류의 단위가 됩니다. 여기 전압이 없네요. 네, 전압을 이 안에 있는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뺍니다. 전압도. 근데 암페어는 기본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켈빈이죠. 켈빈은 온도의 단위입니다. 온도의 단위가 될 거고 몰.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죠. 몰은 우리는 되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그죠? 수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양이라고 합니다. 양. 어떤 양의 단위가 됩니다. 몰을 어떤 수를 세는 어떤 양을 세는 단위를 쓰기 좋은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이 강의실에 우리 사람이 몇 몰 있죠?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죠? 0.00000 하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럼 더 큰 걸 해볼까요? 서울에 건물이 몇 몰 있죠? 그래도 0.00000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몰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서 일상생활에서 쓰기엔 너무 불편합니다. 쌀 안에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너무 큰 숫자예요, 사실은. 근데 기본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몰. 또 어렵네요, 칸델라. 칸델라는 보통 빛의 세기에 대한 단위입니다. 광도에 대한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외칠 필요 없고요. 그냥 아 이런 것들이 기본 단위구나 라고 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나중에는 얘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못하면 정말 난이도가 좀 높아가는 문제는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별하게 제가 다시 주의를 드릴게요. 하셔야 됩니다. 예를 외울 필요 없어요, 크게. 물론 이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으니 옛날 일반 편입에서 나온 적은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험 범위 아니에요. 빠른 나라인가요? 느린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 국제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굉장히 빨리 이거를 받아들이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되게 천천히, 아니 내 걸 막 고집하는 나라인가요? 되게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하도 역사 시간에 뭐 척사파, 대원군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본 어떤 고정관념은 우리나라는 좀 느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네, 아까 얘기했던 대원군 시대랑 비슷한 1894년인가요?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갑오개혁. 그죠? 갑오개혁 때 뭐 했어요? 도량형 개편합니다. 그죠?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리고 뭐 상투 자르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죠? 뭐 이런 개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이게 도입되더라고 별로 없어요. 그죠? 그 현재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 집까지 몇 리야? 너는 몇 자야? 그래서 너는 지금 몇 근인데?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현재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감자, 뭐 한 관, 이런 거 쓰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아예 안 쓰죠. 그죠? 더더욱. 엄청 빠른 나라죠. 외국은요? 이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어디가 안 써요? 그죠? 영국하고 미국은 이런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길이 걔네 못 써요, 여러분. 야드, 피트, 마일을 씁니다. 온도? 온도도 여러분 도씨를 쓰지 않아요. 그죠? 도, F, 페라나이트 씁니다. 그죠? 뭐. 이거 다 달라요, 여러분. 파운드를 쓰죠, 야드. 얘네들은 다 다른 지대일 만한 어떤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합당한 이유도 얘기해요. 훨씬 편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자, 지금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여름에 아, 지금 몇 도야? 그러면 about 10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자식이 라면 끓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걔네들은 100도 페어나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하니까 이게 더 훨씬 편하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야구할 때도 이게 몇 마일인가 이게 더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한번 원한 적도 있는 거 하면 큰 돈을 한번 잃은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뭐 이렇게 우주선을 쐈는데 양쪽 관제터에서 서로 숫자를 내겠는데 다른 단위를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은 이 MKS 단위를 생각했는데 한쪽은 다른 피트 단위 생각.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현재는 뭐 하는가 하면 국제 시세에 좀 발을 맞추자.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안 돼요.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 진짜 빠릅니다. 요즘 벌써 뭐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 강의를 인강으로 보신 분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요즘 벌써 나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너 몇 살이야? 고민스러워요. 그죠? 이게 대통령께서, 그분께서 지정한 만 나이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옛날에 세는 나이가 되는 건지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각해. 외국에 만약에 해봐요. 외국에, 야, 미터를 써. 안 써요. 외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까요? 미국이랑 일본은 아직도 110V를 쓰고 있습니다. 100V. 우리나라 220V를 쓰고 있죠. 물론 약간의 군권 개입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죠? 예,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면도 많지만. 즉,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쭉 싸운 게 있을 거예요. 화학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선입관과 이런 게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도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라서. 자, 아무튼 예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있네요. 자, 국제 단위에 따른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질량은 그램, 킬로그램 단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램, 킬로그램은 킬로는 참고로 접두어라서 가능해요. 그램, 두. 길이를 미터, 시간, 초, 온도, 도시. 아, 온도는 도시를 쓰지 않습니다. 예, 온도는 참고로 누굴 쓴다? 켈빈을 쓰겠습니다. 켈빈. 이런 식의 이제 단위에 대한 체계가 틀리면 문제 정말 열심히 풀어놨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첫 그 추천은 되도록이면 계산이 처음엔 늦더라도 단위를 생각하시면서 계산하셔야 돼요. 단위를 다 쓰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나중은 익숙해져서 숫자만 써도 단위가 따라와요.
그거는 이제 익숙해졌을 때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단위를 쓰면서 계산, 아니면 숫자와 단위를 따로 계산 등등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조금 전에 이미 접두가 나왔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킬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램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냥 쓰기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접두어를 넣었습니다. 접두어.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있죠? 야, 네 키는 몇 킬로미터야? 아이씨,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집까지는 몇 밀리미터야? 뭐 이런 거 다 싸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접두어를 쓰면 불편해요. 아, 근데 딱 적절한 접두어를 쓰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아시겠지만 10의 세제곱 단위입니다. 10의 세제곱 단위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천, 백만, 십억 이렇게 올라가요. 역시 이것도 역시 유럽 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사실 뭐 만, 그죠? 만, 그죠? 10의 4제곱 단위가 편하죠? 만, 뭐, 만, 근데 뭐 있죠? 억, 조, 경, 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라고 되게 편한데, 우리나라가 뭐,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서, 다 10의 3승으로 올라가는데, 1, 2, 3승은 그냥 가요. 1, 2, 3승은 좀 체계적으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10의 1제곱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데카라고 합니다. 10의 1제곱을 데카라고 하고요. 보통, DA가 아니라 라지 D를 씁니다. 라지 D. 라지 D를 쓰면 데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10을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익숙한가요? 별로 익숙하지 않죠. 왜? 안 써도 우왕하니까. 이해될까요, 여러분? 공 하나 더 쓰고 덜 쓰고가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카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 중학교 때인가 국어 선생님이 중세시대에 유명했던 책으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했고요. 데카메론을 보면 뭐 10사람이 10일 동안 뭐 100가지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음담패설이죠. 뭐 야한 얘기를 막 한다. 얘기해서 제가 책을 또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와, 보고 국어 선생을 욕할 뻔했죠. 그죠? 예. 그 당시에 야한 얘기는 야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중세 시대에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인데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인데 10, 10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데카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카. 10명, 10사람 이런 식으로. 잘 쓰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0. 100을 얘기하는 단위는 H입니다. 헥토. 이거는 아시는 게 좀 떠올라야 되는데요. 헥토 파스칼 같은 것도 있고요. 헥타 아르가 있습니다. 헥타 아르. 그래서 면적을 얘기할 때 100아르를 1헥타 아르라고 해요. 그때는 A가 있으니까 이제 헥토가 아니라 헥타로 발음하겠죠. 얘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얘를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킬로서부터는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킬로그램. 킬로미터 또 있을까요? 킬로톤, 네, 또는 뭐 킬로줄, 킬로칼로리 다 됩니다, 여러분. 킬로가 들어가면 다 천을 얘기하는 익숙한 단위가 돼요. 네, 뭐 많이 알죠? 메가, 그죠? 10의 6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가, 10의 9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9제곱.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플로피 디스켓을 아시면 제가 존중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 플로피 디스켓은 이렇게 뭐죠? 두 가지 있는데 넓은 것도 하나 있었고 좁은 것도 하나 있어서 요걸 집어넣고 3.4메가인가? 되는 3.4메가짜리 정보를 이렇게 받고 그랬었거든요. 제 친구끼리 옛날에 했던 얘기가 3.4메가 정도의 이 용량이 필요한가 과연. 세상에 3.4메가 안에 신문지가 몇백 장 들어가고 뭐 할 텐데 너무 많은 정보다. 이걸 쓸 일이 없는 걸 만들었다라고 내 친구랑 얘기했던 기억이 진짜 오래됐네요. 그죠? 3.4메가는 지금 노래 한 곡도 들어갈까? 할까 말까 할 정도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미국 국방성이 메가랑 기가바이트 정도 됐습니다. 미 국방성이. 그러면 이제 최첨단 국가가 기가바이트였는데 여러분 아마 집에서도 기가바이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테라바이트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몇 테라야 이걸 쓰고 있으니까 네,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테라, 페타, 엑사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이런 단위가 필요하냐? 네, 필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 굉장히 큰 단위를 얘기할 때 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1, 엑사미터, 뭐 제타미터 이 정도 되면 갤럭시. 갤럭시는 이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은하계. 은하계의 크기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편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엑사미터 이러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가 얼마나 큰가를 알겠죠, 여러분? 접두어가 들어가면 1로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이게 편리함 중에 하나죠. 뭐 10에 뭐 21, 20승 이게 아닌 거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을 스몰 D를 써요. 얘를 대시. 대시는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데시벨. 데시벨. 데시리터 같은 게 있습니다. 데시리터. 이게 전부 다 0.1인데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죠, 이제. 센티. 센티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센티미터, 센티초 다 됩니다. 센티가 들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2승인 거 다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밀리,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드디어 이제 그리스어가 나오네요. 그죠?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이제 히라보까지 쓰는 거죠. 예, 마이크로,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펨토, 10의 마이너스 15승. 이쪽 아니라 여기 파란색 보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5승. 에토, 제토, 요부터 쭉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다 좀 필요하냐? 좀 군락별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화학은 어느 단위가 제일 친숙할까요? 화학, 요 스케일 중에. 화학적 스케일이 가장 친숙한 건 얘네 두 개입니다. 나노하고 피코가 화학적 세계에 적합한 접도가 됩니다.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이런 거 얘기할 때 딱 요 두 단위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나노미터, 피코미터 많이 쓸 겁니다. 만약에 펨토미터를 넘어가면 그때는 물리학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누구야? 핵물리학, 뭐 양자역학 이런 쪽으로 가면 펨토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더 큰 세계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자그마한 어떤 세계에는 물리학이 갈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크로미터에서 보통 한 헥토미터 될까요? 한 이 정도? 마이크로에서 데카? 이 정도까지 연구하는 대표 학문이 생명과학이 되지 않을까. 마이크로미터면 드디어 뭐가 되나요? 분자생물학. 이라든가, 누가 돼요? 셀, 세포. 세포의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갈 거고, 이제 거시적인 어떤 생태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생명과학.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헥토에서부터 저기 엑사를 우리가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지구과학적인 영역이 되지 않을까. 천문학적인 영역이 있고, 그죠? 역시 뭐 직관, 숙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죠? 과목별로 섹터들이 다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네요. 물론, 넘나들어요, 여러분. 물리가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주요 다루는 건 화학은 일단 저는 화학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 세 개입니다. 아시겠죠? 나노, 그 다음에 피코 두 개를 익숙하게 좀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간단하게 원자가,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합니다. 아톰. 그죠? 원자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원자의 사이즈. 원자의 대략적인 수소로 얘기할게요, 수소. 수소 원자의 지름이 약 1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온 단위인데 이것도 자주 써요. 미리 제가 써놓을게요. 1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옹스트롬. A 위에 동그라미를 쓰면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앵으로 발음은 아주 아까부터 옹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옹스트롬. 자, 1 옹스트롬은 몇 미터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단위도 하나 만든 거죠. 어떤 애들이? 미국 애들이. 그래서 국제적인 딸을 당했어요. 역시 과학은 아무래도 유럽 애들이 좀 선도해서 나가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이고, 그래서 명왕성이 퇴출됐냐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죠? 예, 해왕성까지만 유럽 애들이 발견한 거니까. 예, 근데, 아무튼, 요 단위가 편하긴 하네요. 뭐니까? 원자의 사이즈 얘기할 때. 자, 1옹스트롬은 몇 나노미터죠? 나노미터로 10의 마이너스 9제곱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0.1나노미터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그죠?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까지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되겠죠. 그죠? 몇 피코미터인가요? 네, 요 계산 연습하셔요. 100피코미터입니다. 요게 화학적 스케일이에요. 자,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갔습니다. 누구? 옹스트롬, 나노, 피코. 요런 단위들이 다 누구에 친숙하다? 화학에 친숙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옹스트롬을 꽤 쓰는 편이에요. 뭐 미국을 뭐 좋아하고 나빠도 떠나서 그냥 편하니까. 예, 근데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그리고 시험에 많이 쓰이는 건 나노 피코 많이 씁니다. 나노랑 피코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쓰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대략적인 애들의 스케일입니다. 그죠? 스케일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편리하게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숫자를 크지 않게 쓸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갈까요? 아니야, 말이 안 된다. 안 쉬어도 되겠나요? 한 게 없어서 안 쉬어도 되겠죠? 유효수제까지 하죠. 유효수제. 왜냐면,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할 때는, 만약에, 자, 이 리모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리모컨의 길이를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갖고 왔는가 하면, 30cm 자를 갖고 왔다고 합시다. 제형. 딱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이거 22.1cm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22.1cm야, 라고 하면, 유효수자의 측정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뭐라고 측정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30cm 자예요. 22.12cm까지 하는 게 유효수자예요. 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자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알죠? 30cm 자. 자의 최소 눈금이 얼마죠? 좌의 최소 눈금은 1mm입니다. 맞죠? 1mm. 근데 거기까지 잰 게 아까 22.1cm라고 한 거죠. 221mm. 거기까지 재는 게 아니라 최소 눈금이 있으면 그 최소 눈금에 최소 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누군가 가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10개로 나누어서 거기까지 재는 거예요. 사실 정확할 리가 없죠. 그죠? 최소 눈금이 요만한데, 그죠?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눈금에 다시 노력해서 10분의 1까지 잰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를 누구로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아, 22.1,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세가지고 뭐 16cm야? 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2.16cm 또는 221.6mm야? 라고 재면 이게 유효수자입니다. 자, 그럼 유효수자는 항상 어떤 걸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숫자와 불확실한 숫자 하나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못 재면 이건 눈이 안 좋은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알아. 칸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해 될까요? 자, 저울을 딱 올라가서 제가 제 체중을 쟀어요. 올라갔죠. 오, 와, 이거 뭐지? 나 68kg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68kg에 그러면 이 저울은 최소 눈금이 몇 킬로그램짜리를 얘기하는 거죠? 유효수자예요, 여러분. 어? 내 체중 68kg이네? 최소 눈금이 말도 안 되는 저울인 거죠? 10kg입니다. 60kg, 70kg, 80kg 이렇게 되는 저울이에요. 이런 저울이 없죠, 그죠? 띄엄띄엄 있는 거죠. 내가 그 10kg 단위를 읽어서, 물론 요즘 디지털이지만 거의, 읽어서 어? 68이네? 라고 읽는 거죠. 이해될까요? 어? 68.60kg이네? 그러면 68.60kg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돼 있는 눈금이 있다? 아마 얘는 100g까지 있을 겁니다.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60kg이네? 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정확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정확해야 돼요. 어, 공도 써준 건 그 노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부정확하다는 거야. 정말 그 눈금에 가 있는 것처럼 본 거야. 60까지 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지금 100g 단위입니다. 그죠? 이게 1000g이니까. 여기는 10g 단위인 거죠. 얘는 최소 눈금이 0.1kg까지, 100g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면 일반적인 저울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유효수자예요, 여러분. 자, 유효수자는 뭐하다, 여러분? 언제나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릿수와 불확실한 첫 번째 자릿수까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넣어준 숫자를 갖다 우리는 유효수자라고 합니다. 이해 됐을까요, 여기까지? 유효수자? 유효수자는 그래서 측정의 불확실성을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어디까지 잰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어, 이렇게 쓰면 되구나. 이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러면 얘는 어디까지가 정확한 거죠?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정확해요? 1억까지 정확한 1억. 1억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5천만인지, 4천만인지, 6천만인지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이 공이 어디까지가 정확한 건가? 라고 하는 게 다음 단락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아,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할까요, 여러분? 네, 오차가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 뭐 양궁의 나라니까, 그죠? 자, 양궁을 했을 때 여러분, 요 네 명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 쐈죠? 누가, 당연히 D죠. 그죠? D. 어우, 정말, 한 번만 말해. D죠. D가 잘 쐈어요. 그죠? 하고, 누가 제일 못 쐈죠? 네, 이거는 점수로 따지면, 제 생각에 아마 A하고 B가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점자는 은메달은 아마 C가 되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금메달, 은메달, 아마 뭐 3점, 뭐죠? 도메달 갖고 좀 이렇게 경쟁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 일단 D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D는 거의 오차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A는 좀 많이 성성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오차에 대한 개념에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정확도, accuracy. 여기 이 가운데에 얼마나 근접한가라고 하는 걸 정확도라고 합니다. 정확도는 얘가 굉장히 크고요, 정확도. 그리고 얘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얘는 상당히 나빠요. 정확도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정확도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다 못해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B, C 중에 누가 정확도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C가 정확도가 더 큽니다. 참값에 접근하는 거죠, 여기. 10점 만점에 접근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또 B를 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B는 누가 큰가? 정밀도가 큽니다. Precision이라고 해서 측정값들이 얼마나 몰려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얘는 여기에 탄착군이 되어 있는 거죠. 막 다 몰려있죠. 그죠? 얘는 그렇지는 않죠. 이해됐죠? 정확도는 누가 더 크지만, 정확도는 C가 더 크지만, 정밀도는 B가 더 큽니다. 물론 얘는 둘 다 큽니다. 둘 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얘기할 수 있을걸요? 내가 만약에 양궁 선수야. D는 아니야. B 아니면 C야. 그러면 뭐를 더 원하나요, 여러분? 내가 현재 상태에서 B이길 바래요, C이길 바래요. 물론 현재에는 여러분이 아마 금메달, 은메달을 탈 수 있고 동메달을 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의 메달만 안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가 B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죠? C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약간 탄착군이 이렇게 멀려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우연적으로 뭐 하나? 정확도에서 좀 멀어진 탄착군이 나온 게 되죠. 이런 건 한쪽으로 쑥 쓸렸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개통 오차라고 합니다. 아, 개통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연 오차를 바로 잡는 게 더 용이한가요? 개통 오차를 바로 잡는 게 더 쉬운가요?를 묻는 거예요. 현재는 물론 얘가 은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딸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인가? 제 생각에는 미래에 얘는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나요? 왜? 이분은 뭐 하면 되죠? 여기를 보지 마, 그죠? 이쪽을, 딴 쪽을 오조준하는 거죠. 딴 쪽을 조준해서 쏘든가, 또는 분명히 자기가 뭐 활을 대는 곳이나 뭐나 이런 걸 수정하든가, 크릭을 수정하, 이렇게 하면 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잘 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야? 아, 이분은 선천적으로 좀 떨어.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애석하지만 모이게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화를 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에 대한 어떤 범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도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점수가.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점수가, 모의고사가 점수가 이러네요. 아, 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실수가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묻거든요. 개통오차인가요? 우연오차인가요?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답이 뭐게요? 네, 우연오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상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왜죠? 우연오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저는 시험만 보면 떨어요. 아, 저는 선지를 옮기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뭐 이게 하다가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나요. 이게 생각보다 고치기 쉽지 않아요. 라고 해서 즉 이건 우연 오차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상당수가 제가 그분의 마음속까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바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전 원래 이래요. 이렇게 하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수해 동안, 수해가 아니라 수십 년 넘어갔지만, 많이 판단해 봤는데 학생들의 대부분의 오차는 개통 오차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분명히 뭐 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 분을 저는 여러 봤어요. 그리고 수정도 많이 하셔서 잘 된 분도 많이 봤고. 근데 자신의 오차를 제대로 판별 못 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꼭 이래요. 이런 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떤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떨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안 떨리는 사람은 글쎄요. 그 시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안 떨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떨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물에 전공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뭐가 나와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죠. 아니야, 왜 나오겠어요? 길거리를 돌아서 깡패를 만났는데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뭐 할까요, 여러분? 뭐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죠? 그때는 아드레날린 나와야 돼요, 그죠? 어쨌든 빨리 튀건 뭐하건 방어해야 되는 거지 여유로울 수 없죠. 시험이 딱 그거거든요. 시험 때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와야 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떨려야 돼요, 당연히. 근데 뭐 할까? 그 떨림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아, 나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떨림이 지금 있구나. 그 노력을 나도 존중한다. 그리고 해보자.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거지. 난 항상 떨리니까 안 돼. 이러면 이건 이쪽으로 자꾸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책이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실수했지? 라고 하는 걸 보고 요 오차 수정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과목에서, 아니 자기 삶 속에서도 중요할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이 두 표현은 아시겠죠, 여러분? 정확도, 정밀도. 누가 정확하고 누가 정밀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유효수자들 갖다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기 전에 규칙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규칙. 유효수자의 규칙은 사실 이건 뭐 너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뭐 6022 이렇게 써 있으면 유효수자 네 자리입니다. 네 자리. 또는 여기다가 뭐 .1 이건 다섯 자리입니다. 그냥 자릿수 그대로 세시면 돼요. 유효수자가 몇 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다섯 개 존재합니다. 근데 골치 아픈 건 0입니다. 0이 어딘가 들어가면 이것들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좀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0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0이 아닌 모든 정수는 다 유효수자예요. 자, 0이 0이 아닌 어떤 숫자 앞에 오는 0은 유효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매한데 무슨 말이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 0.0602.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얘는 얘도 공이 하나 더 있네. 공을 아예 빼버릴까? 0.0623.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얘를 유효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0.0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의 규모를,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지 이게 측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게 아니죠. 네, 세 자리입니다. 유효수자는 세 자리다. 소수점을 했을 때 0.0000 가는 건 유효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거. 두 번째, 중간에 있는 0은 유효수자가 됩니다. 6022. 네, 이거 몇 자리? 네 자리입니다. 네 자리. 6022는 그대로 네 자리. 이게 다 세는 거죠. 그 사이에 파묻혀 있는 거니까. 그죠? 6000002. 이래도 뭐 다 세야 돼요. 중간에 있는 0은 유효수자다.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 좀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책마다 이거를 되게 아주 엄밀하게 하는 책도 있고, 뭐 시험 자체도 엄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유효수자가 여러분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판별한다든가 쪽으로 갈 때 쓰이는 거고. 그래서, 숫자에 소수점이 있으면 유효수자고요. 없으면 유효수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600점.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점. 이거 이제 여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로 보게 되는 거죠. 점이 있나 없나. 아, 600으로 돼 있으면 얘는 유효수자가 아닙니다. 얘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600점 얘는 유효수자입니다. 이거는 세 자리에 해당하는 유효수자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측정을 하는데 600 이렇게 측정하신 분은 정말 대략 측정한 거죠. 자, 여기 이 600 중에 정확한 숫자가 몇 개죠? 없어요. 없어요. 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6도 불확실한 거야. 6. 이게 600인지 500인지 700인지가 헷갈린 거야. 그럴 때 600쯤 한 거야, 여러분.
이해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숫자는 불확실한 숫자가 반드시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아예 이 숫자 아니잖아. 하나가 있죠. 이 숫자 한 자리죠. 이 숫자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한 자리 얘가 불확실한 거예요. 6이. 하지만 600점이면 얘는 6과 0은 확실한 거죠. 거의. 하지만 끝에 있는 얘가 이제 어떤가 1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표시합니다. 측정은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가 훨씬 정밀하게 측정한 거죠. 정밀하게. 이해 됐을까요? 점이 있냐 없냐 보는 거죠. 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어떤 숫자 볼 때도 면밀하게 보게 되죠. 그죠? 그죠? 3000 이러면 그냥 하나. 근데 아, 이러면 이건 네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리. 됐겠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지수표기법을 더 많이 쓸 겁니다. 나중에 지수표기법. 자, 그 전에 완전수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완전수는 유효숫자의 자리수가 무한대 무슨 말이지? 유효숫자가 끝도 없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는 자리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여러분. 1km는 몇 미터입니까? 1000m입니다. 정의예요, 정의.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1000에서 어느 숫자까지가 확실한 다 정확한 거예요. 1000.00000 다 정확한 숫자예요. 이제 1km도 유효숫자 없어요. 유효숫자가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 이게 계산할 때 자릿수가 중요한데 얘는 계산의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완벽하니까.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걸 완전수. 퍼펙트한 논거가 된 거죠. 이해 됐을까요? 1 마이크로그램은 얼마가 됩니까? 0.00000 1g이죠? 1g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릿수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가 아닙니다. 얘들은 그냥 최고로 많은 자릿수, 최고로 정밀하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1 마이크로그램은 1.00000000 마이크로그램을 얘기한 거다. 이해 됐을까요?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로 되어 있는 숫자들을 갖다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요 숫자를 규정하지 않아요. 자, 뒤에 얘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표기법을 씁니다. 지수표기법. 요 숫자를 정확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6.02 곱하기 10에 23. 아,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아, 0을 23개나 쫙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쓴 거죠.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6.02 이렇게 표현해서 이 지수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이 앞쪽 자리수가 이 숫자입니다. 세 자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에이, 만약에 이걸 갖다 이렇게 쓰면 6 곱하기 10에 23. 이건 그냥 한 자리. 그죠? 그냥 한 자리. 참고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예,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많은 어떤 숫자들을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몰수를 얘기할 때 쓰는 숫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다? 정밀도가 차이가 있다. 얘는 6이 확실하지 않아요. 얘는 6.0까지는 확실해요. 2는 2인지 3인지 1인지 좀 헷갈려요.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바로 지수표기법이다. 대신 좀 조심하실 게 지수표기법을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되도록 표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유효숫자를 쓸 때 지수표기법은 그냥 하나의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구는 10의 자리까지 쓰고 누구는 100의 자리까지 쓰고 그러면 양쪽을 다 확인해봐야 수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무조건 소수점 위에 있는 정수 자리를 한 자리로만 쓰면 지수만 보고서 얘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연수 자리를 한 자리로만 쓰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실까요? 네. 아까 막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하는 걸 갖다가 지수로 얼마나 다양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150도 되고 1500도 되겠지만 어떻게 쓴다? 1.5 곱하기 10의 8제곱 킬로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네, 자연수의 한 자리에 있게 쓰는 거. 여러분 보시면 과학에 있는 모든 상수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플랑크 상수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런 거 다 전부 자연수의 한 자리로 표기합니다. 일반적인 규약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윤수자에 대한 어떤 규칙들? 네. 그러면 요 2번 예를 좀 볼까요? 2번, 3번. 자, 윤수자의 수를 써볼래요? 라고 했습니다. 바이타민C 0.01050g. 아, 유효수자가 아닙니다. 유효수자가 맞습니다. 그죠? 네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국어부터 해서 아시죠? 그죠?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다는 거야. 그죠?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왜? 뭐, 우리 옛날에 배웠던 자음 접변, 이런, 자음 동화, 이름 다 바뀌잖아요. 그죠? 비타민? 아, 바이타민. 뭐 이런, 메탄? 메탱? 이러니까, 아, 너무 격변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바뀌는 게.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발음이 바이타민이지만. 이 책을 읽는 시간 300.0초. 진짜 읽기 싫었나 보다. 그죠? 얘는 어디까지? 네 자리. 0.0까지 생각, 그죠? 땀 흘리면서 책을 읽고 있네, 그죠? 네 자리가 됩니다. 1인치는 2.54cm입니다. 아! 몇 자리? 유수자는? 무한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입니다. 1인치는 2.54cm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54 빵빵빵빵빵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는 유수자의 자릿수가 무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할 때 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몇 자리? 요 앞에 두 자리. 됐죠? 이제? 네. 자, 3번. 다음 중 유수자의 개수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유수자의 자릿수가 다른 것. 123, 세 자리. 1.224, 벌써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그죠? 네 자리. 0.001230, 네 자리. 오케이. 네. 자릿수는 1번이 서로 다른 자릿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 여기까지 쉬웠어요. 여기까지 제가 쭉 누구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 이 앞쪽 질문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여기 넘어가면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효수자의 계산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변리사의 1차 시험에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그죠? 다 객관식입니다. 유효수자가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미리 이렇게 아마 공부 안 하려나? 근데 아무튼 예, 할 거고 물론 측정이니까 유효수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주관식에서는 여러분이 감점 당하거든요. 잘못 쓰면 하겠지만 주관식이 아니라서 예. 자 일단 계산법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곱셈 나눗셈하고 덧셈 뺄셈이 달라요. 곱셈 나눗셈은 곱셈 나눗셈의 계산을 다 끝내요. 다 끝냈을 때 유효수자는 계산에 사용한 값의 정밀도가 가장 낮은 측정값의 유효수자와 자릿수가 똑같습니다. 자릿수가 똑같다. 덧셈과 뺄셈은 결과값은 정밀도가 가장 낮은 유효수자와 최소 자리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읽어서 바로 아시는 분은 천재이든가 아니면 친구가 없을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예, 저 써놨지만 딱 맞는 말이지만 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냥 곱셈 나눗셈은 뭐가 중요하다? 자릿수가 중요합니다. 몇 자리? 이게 네 자릿수야? 세 자릿수야? 이게 중요합니다. 덧셈 뺄셈은 최소 자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만 그냥 예, 각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밑에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1.20 곱하기 200 계산은 다 하셔야 돼요. 계산은 다 하겠습니다. 얼마죠? 240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240이 과연 맞는가?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예. 뭐 집중이라기보다는 모르면 다시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오히려. 자, 1.20은 자릿수가 몇 개죠? 1.20 자릿수 몇 개요? 얘는 세 자리입니다. 여러분, 0까지 자릿수에 들어가죠? 유효수자 자릿수. 1.20. 200은 자릿수가 몇 개죠? 한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눈 씻고 봐도 점이 없어요. 그죠? 한 자리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작아요? 한 자리가 작죠? 그러면 답도 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0이 아니라 얼마로 쓴다? 200으로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처음 느끼는 건 뭐야? 아니, 이게 왜 더 정확해지지가 않지? 계산을 분명히 1.2배 했으면 더 커져야 되는 거에 왜 200이 그대로 가지? 이거는 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 더 합리적이죠?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제 말을 잘 받아들이 힘드시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1.20은 어디까지 정밀합니까, 여러분? 여기 소수 두째 자리까지 정밀하죠. 100분의 1 자리, 아니, 100분의 1 자리니까 요 숫자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10분의 1 자리는 정확합니다. 그럼 뭐예요? 200은 2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즉, 얘는 300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여러분? 100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죠? 뭐 101이나 299나 이런 사이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으로 그냥 쓴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정밀도가 100의 자리가 헷갈린 거죠. 그죠? 근데 곱해서 나타낸 240을 쓰면 갑자기 곱하기만 했는데 더 정밀해졌어요. 왜요? 얘는 100의 자리는 확실해요, 이제. 이 자리, 10의 자리가 이제 불확실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곱하기만 했는데 얘의 정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차라리 이 계산은 200으로 쓰고 뭐라고 하는 게 나아요? 고백하는 게 낫죠. 야, 이것도 헷갈린 거야,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200에 2도 흔들리는 자리야. 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겁니다. 오, 네. 이걸 받을 수 있으면 꽤 과학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학으로만 보니까 240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만약에 계산이 여러 차례 있어요. 여러 차례 있으면 여러 차례마다 이걸 쓰면서 가면 안 됩니다. 계산은 전부 이거로 계산하셔야 돼요. 다 계산 다 하고 마지막에 쓸 때만 요 숫자 자릿수에 맞춰서 표현합니다. 네. 여기서 아마 쫙 곱하기를 다 했는데 곱하기 다 한 것 중에서 여기 막 뭐 되게 정밀한 것도 많지만 얘가 한 자리야? 여기도 한 자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곱하기입니다. 나누기도 똑같아요. 곱하기나 나누기나 다 뭐한다? 이게 그 얘기야, 여러분. 자리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수가 뭐 해야 돼, 여러분? 가장 낮은 측정값이니까 뭐하나? 더 작은 자리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됐어요? 오, 예. 두 번째, 여러분 곱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숫자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6.4 곱하기 10의 3제곱킬로미터에다가 40킬로미터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6440킬로미터가 되겠죠? 계산 다 하면 6400이니까 아, 40이 되네요 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더하기라서 자릿수를 보지 않습니다. 자릿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최소자리. 얘는 최소자리가 얼마예요? 여기죠. 누구의 자리예요, 여러분? 100의 자리죠. 100의 자리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6000 정확할 것 같습니다. 400은 잘 모르겠다. 이거죠. 300부터 500까지만 헷갈릴 수 있는 게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40을 더합니다. 40은 요새 한 자리죠. 누가 정확하지 않아요? 40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요새 한 자리니까. 자, 이 자릿수 중에서, 이 자릿수 중에서 누가 최소 자리에서 더 큰 게 될까요, 여러분? 40이면 몇의 자리죠? 이거 10의 자리죠. 10의 자리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굴 따라간다? 그러면 더 큰 걸 따라갑니다. 굉장히 정밀한 척해서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얘는 얼마로 써야 될까요? 얘는 6400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두 개 다 계산을 해봐야 도루묵이네, 그죠? 계산을 다 했는데 그냥 도루묵으로 다시 돌아왔네 라고 하는 느낌이 되죠. 이게 타당합니까? 네, 저 멀리서 얘가 지구를 보는 거야. 그죠? 지구를 봤는데 여기 분명히 어때요? 지구가 완벽한 구는 아니죠. 약간 찌그러진 뭐 이렇게 타원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그죠? 그래도 누구도 있나요, 여러분? 부르즈 칼리파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그리는 게 지금 타당한가요?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무슨 택도 없죠.
보이지도, 만리정상이 뭐 달에서 보인다 뻥이죠. 말도 안 돼요. 그죠? 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대륙하고 그냥 육지 정도만 구분할까 말까 정도가 된 거니까. 여기 위에 누가 떠 있는가 하면 저 40km 상공에 누가 떠 있는가 하면 칼기 대한항공이 하나 떠 있어요. 예. 여기까지 거리는 6,440으로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지면에 붙어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6,400도 여러분 이게 여기를 잰 건지 여기를 잰 건지 다 모르는 게 6,400인데 그죠? 6,400이 여러분 약간 이 타원체니까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은데 그거마저도 모르는데 여기다 40을 정확한 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타당할까요? 네,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더 과학적 표현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들에 대한 계산을 좀 더 이어서 가죠. 요시자 개념에 의해서 이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1.039-1.020 나누기 1.039를 계산한 값은 다행히도 여러분 계산기를 돌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죠? 답이 같아요. 얘만 좀 다른데 사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얘가 지금 가장 정밀해요. 그죠? 가장 정밀하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다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어서 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누가 다르다? 유수자의 자리수가 다릅니다. 자리수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빼볼까요, 여러분? 1.039-1.020을 먼저 빼봅시다, 여러분. 얘를 빼면, 먼저 가로 계산 문제 해야 되니까, 얼마가 되죠? 여기다 1.020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0.019가 되나요? 그죠? 여기에 계산이 0.019가 됩니다. 그죠? 오. 그리고 나서 뭐 하나 여러분? 얘를 다시 1.039로 나누는 거죠. 아, 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아래쪽. 아마도,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어? 왜 1번인가요? 자,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을 때, 요 계산만 했을 때, 여기 유수자가 이거 정확하게 둘 다 자리수가 똑같죠? 그러면 끝까지 1000분의 1 자리까지 써주셔야 돼요. 맞아요. 1000분의 1 자리까지 빼기니까. 근데 그랬더니 얘는 자리수가 몇 개? 두 자리. 얘는 몇 개? 얘는 네 자리. 나누기. 더 작은 애 자리. 대로 쓰겠습니다. 더 작은 애 자리가 두 자리죠. 이게 두 자리죠. 두 자리. 얘 세 자리, 얘 한 자리, 얘 네 자리입니다. 유효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근데 크게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예, 여러분들 아마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개념이 맞아요, 여러분. 네. 이 안쪽에 대한 계산 먼저 해서 자릿수 생각하시고요. 두 자릿수하고 네 자릿수의 나누기 답은 두 자릿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우리 6번도 한번 해보죠, 6번. 6번은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답으로 얼마 나오냐면 51.223 나옵니다. 이거 계산 다 하시면. 이거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계산 일단 51.23 밀리그램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주관식으로 쓸 때 어떻게 써야겠는가?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더하기 빼기죠? 아, 더하기 빼기는 누가 중요하다? 최소 자리가 중요합니다. 얘는 최소 자리가, 여기서 최소 자리의 중심이 되는 애가 누구죠? 55예요? 4.67이래요? 0.894예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애는 55입니다. 55가 가장 큰 자리가 흔들려요. 1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1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고, 얘네들은 둘 다 1000분의 1 자리가 흔들리는 거죠. 1000분의 1 자리까지 정밀한 척 하면 안 돼요. 1의 자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1의 자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 여기죠? 1의 자리, 그죠? 여기까지 표현합니다. 얘는 1000분의 1 자리, 1000분의 1 자리, 안 돼요. 네. 그럼 얘는 어디까지 쓰는 게 맞다? 얘는 51mg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51mg. 이래야지 얘가 뭐 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될까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일수에 대한 계산 한번 해도 사실 뭐 더 복잡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저희가 할 필요 없고요. 충분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는 않길 바랄게요, 여러분. 저희가 일단 주관식은 없었으니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내온 적은 옛날에 된 거라서 다시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